타고서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고 날씨에서 예보를 그렇게 보고 저희가 오늘 포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쨍쨍해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남았어요. 원래는 3시간 전에 가야 되는데 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항구로 가볼게요. 여기가 10km 줄인데 지금 저 2시 배야. 아, 2시구나. 2시 배가 있네요. 지금 2시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일단은 앞에 사람들이 좀 시간 있고. 1시간 남았지 않았어? 2시간 남았지. 지금 12시잖아. 1시야. 지금 1시야? 응. 1시간 남았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급하게 지금 왔는데 지금 끊을 수 있을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어떤 서류가 정확히 필요한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백신 접종 증명서랑 뭐 여권 4번, 신분증 대신에 여권 4번으로 가져왔는데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ACR? No. Registration. ACR is next month. You get the. Going secure? Bring, yeah, bring secure. You are bring RCEP inside. RCEP? RCEP이 뭐야? You get RCEP. 그때는 정말 몰랐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확인을 하니 롤로 카고 엔트리 퍼밋 RCEP 이거네요. 그땐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우선 운송수단을 같이 가지고 갈 때는 티켓을 먼저 끊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이 운송수단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RCEP이 끝났다면 여기에서 표를 사고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와, 지금 진짜 많이 늦었는데 지금 또 들어가다가 터미널 P를 안 냈대요. 아, 급하다 급해. 어떡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땡큐. 이게 터미널 P가 되는 거야. 늦었다. 늦었다. 늦었어. 기다려봐. 오늘 누가 비 온다 했느냐. 이렇게 이렇게 뜨거운데. 조심해요 우리. 지금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터미널 P까지 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완료된 듯해요. 잘못 갈 뻔했다. 저 배구나. 와, 엄청 크다. 시키오르 섬이 진짜 가까운데, 와, 가는 길이 진짜 뭔가 복잡하네요. 왜 저걸 올리지? 왜? 저걸 왜 올리지? 저거 올리길래 지금 출발하는 줄 알고. 근데 여기가 웨이팅 라인이라고 옆에 차에 계신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거는 왜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지? 우리가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바퀴가 작으니 잘 안 올라가시네요. 올라가요. 둥둥이가 뒤집어집니다. 저 턱이 좀 턱이야. 어떻게? 오우. 와. 지금 안 떠졌어. 우리 큰일 났어. 차 나 옆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네. 나도.
몸뚱이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름을 작성하고 아니 차를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절실하게 드네요 진짜. 어디로 가야 돼요? 위에 올라가 볼까? 어, 벌써 멀미나. 나도 자리가 없네. 그치? 어디 앉지? 드디어 배에 탑승했습니다. 저희 지금 시키오르 갑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을 해야 되나 본데. 아니 아까 거기서 확인했는데 또 뭘 해야 되나 봐, 그치? 백신 증명서 보여주고 가야 돼. 아, 와. 이게 그냥 막 갈 수가 없구나. 땡큐. 저기인가? 저쪽으로 들어서. 땄어요. 예. Give me that one. Give me that one. Good. Okay. Is okay? Yeah, bring it along. 저걸 받자마자 또 저분한테 또 내요. 마지막 관문입니다. 와. 이것도 뭔지 모르겠네. 마지막 관문이야, 그치? 야, 땡큐. 아, 땡큐. 와, 이제 끝났다. 어, 정신없고 복잡하네요. 원래 1박 2. 1박 2일 하려고 했는데. 땡큐. 이건 1박 2일 할 수가 없어. 너무 아까워, 여기 온 게. 그치? 야, 풍경이 너무 딱 휴양지 느낌 나네. 물이 다 빠졌어, 지금.